해경의 몸집은 계속 커졌지만 해양 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인명구조 훈련도 매우 부족했습니다. 그래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. 언제까지 우리가 이 16명의 실종자를 기다려야 될지 기약도 없습니다. 저희가 진도에 내려갈 때마다 밤 12시가 되면 바닷가에 가서 아이들의 이름을 부릅니다. 근데 희한하게도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이름을 부르면 그 다음날 꼭 나옵니다.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같이 불러주시면 내일, 아니 오늘 당장이라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같이 불러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. 조은화입니다. 은화야! 윤민지입니다. 민지야! 다윤아! 지연아! 현철아! 박영인입니다. 영인아! 준근아! 윤인아 선생님입니다. 윤인아 선생님! 승진 선생님, 고장석 선생님.